6월 14일 날짜 적어주시고 이름 적어주세요. 6월 14일 3과 문제 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하고 같은 말세 가지 있죠? I로 시작하는 거두 개, O로 시작하는 거 하나. 총세 가지 적어주세요. 크리에이티브하고 같은 말, 같은 단어 세 가지. IM으로 시작하는 거, OR로 시작하는 거, IN으로 시작하는 거세 가지 적어주세요. 글자라고 해요. IN으로 시작하는 거 여덟 글자예요? 아니요, 아홉 글자. 5로 시작하는 거야? 여덟 글자요. 넘어가도 되나요? 행운을 빌게라는 표현 있잖아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하는 표현 있죠? 그 문장을 적어주세요. 나는 내 손가락을 교차할게, 너를 위해. 이 표현. 나는 내 손가락들을 너를 위해 교차할게. 표현. 문장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그런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부릅시다. 이 문장 있죠? 그의 이름을 따서 그런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부릅시다. Let's로 시작하죠. 부릅시다. 그런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그의 이름을 따서 샴푸라는 단어는 힌디어 단어인 샴푸에서 왔고, 그것은 누르다라는 의미이다. 샴푸라는 단어는 힌디어 단어 샴푸에서 왔고, 관계대명사 계속 적은 법. 그것은 누르다라는 의미이다.
네. 샴푸라는 단어는 힌두어 단어 샴푸에서 왔고 그것은 누르다를 의미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동격 표시들이 두 군데 있죠? 동격 표시 두 군데 있고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 여기서 쓰인 단어 말고 O로 시작하는 단어 또 있죠? 그것도 적어주세요. 본문은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써 있잖아요. O로 시작하는 단어로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 아니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문법 표시하는 거 있죠? 동그라미 치는 거 동그라미 치고 슬래시 치고 적어야 되는 거 적어주시고요.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두 단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적어주시고 선행사랑 선으로 잘 연결해 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동격 표시 두 개 있었고요. C로 시작하는 단어 대신에 O로 시작하는 단어 적어주시고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답도 같이 적어주세요. 다음, 나는 파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나는 파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나는 그곳을 2년 전에 방문했다. 이것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문제예요. 나는 파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곳을 2년 전에 방문했다. 나는 파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곳을 2년 전에 방문했다. 네, 필기할 거는 선행사가 뭔지 정확히 이어주세요. 선행사가 뭔지 정확히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절을 접속사 써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문장도 적어주세요. 원래 문장이요? 열쇠 단어요? 관계되면서 흔히 원래 자리 점 찍고 연결해 주는 것도 있어요. 박스의 표시도 하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선행사를 잘 연결해 주시고 이 관계대명사 절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적어주세요.
and 이렇게 시작하는 거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생각은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생각이 카렐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이거 있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그러면은 가주어 if부터 써서 흥미롭다. 그 다음에 대절 나오겠죠? 뭐가 흥미롭냐면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생각이 이 캐럴 카페인가요? 이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 It is interesting that the idea 이렇게 되죠? The idea 쭉쭉쭉.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려는 생각이 오지 않았다. 카페 그 자신으로부터. 가주어 진주어 표시 잘 해주시고요. 자, 현재 분사 있죠? 이거 오답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 ing 인지, ED인지 적는 거. 그 다음에 동격 있죠? 동격이 두 개가 있네요. 동격 표시 두 개. 됐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다음. 나라 이름하고 나라 이름 형용사 있죠? 그거 쭉 적어볼게요. 먼저 이탈리아. 이탈리아 나라 이름 적고 형용사 형태 적어주세요. 다음 독일 적고 독일 형용사 적어주시고요. 프랑스 스페인 한국 중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 중국. 덴마크하고 네덜란드도 하겠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아니요, 그건 안 할게요. 그냥 영어만 다 적었으면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 중국,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요가는 인도에서 유래한다. 요가는 인도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유래한다는 오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아까 같은 거, 아까 적었으니까 같은 거 적는 건 뺄게요. 요가는 인도에서 유래한다. 다음, 어린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을 익힌다. 어린 아이들은 말을 익힌다. 사람들로부터 그들 주변에 있는. 스몰 칠드런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익힌다. 이거 외웠었죠? 여기에 꺽쇠가 3개 있어요. 꺽쇠 3개 있고요. 그 익힌다라는 말쭉 빼가지고 적는 거 있었죠? 첫 번째 뜻, 그리고 두 번째 뜻. 네, 시제 현재예요. Small children은 말을 익힌다. 사람들로부터 그들 주위에 있는. 그들 주위에 이거 있잖아요. 그들 주위에 오다 표시하는 거 있어요. 그들 주위에 있는 그 여행객들은 사막을 통과해 지나갔다. 그 여행객들은 그 사막을 통과해 지나갔다. 그 여행객들은 그 사막을 통과해 지나갔다. 더요. 그 여행객들은 지나갔다. 그 사막을 통과해서. 네네. 사막이랑 여행객들 앞에 다 관사했고요. 발음은 안 적어도 되는데, 사막이란 단어 오답 있죠? 슬래시 적고 붙는 거, 적어야 되는 거, 그거는 적어주세요. 다음, 햄버거는 발명되었다고 믿어진다. 이 문장 있죠? 햄버거는, 햄버거 앞에 관사 더 있고요. 발명되었다고, 되었다고, 지금 믿어진다. 이시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적어주시고요. 가져오신 거.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를 써서 단문으로 바꾼 것도 만들어주세요. 원래 문장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시작합니다. 햄버거가 발명되었다. 뒷부분에 이게 생략표시 되어 있네요.
그냥 발명되었다까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It is believed that 햄버거가 발명되었다. 자, CJ가 동일한지 CJ가 다른지 표시를 해주시고요. 대절의 주어를 써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두 문장 다 시제 차이인지 시제 동일인지 적어주시고 시차인지 시동인지 다음에 완료 부정사가 쓰이는지 단순 부정사가 쓰이는지 적어주시고 이 부정사를 적을 때 수동태를 다 잘 살려서 적어야 되죠. 시차 시동 일단 잘 표시해 주시고 무슨 부정사 쓰는지 잘 표시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첫 번째 문장에서요? 대절 안에 배 빼고 하나, 둘, 셋, 네 단어. 관사 포함해서 햄버거는 발명되었다 이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 되나요? 제기대명사 용법 두 가지 있죠. 제기용법, 강조용법 적고요. 거기서부터 생략 가능, 생략 불가 적어주시고 예문도 적어주세요. 제기대명사가 제기종법으로 쓰이면 생략 뭐뭐다 적고 탐욕으로 쓰인 거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 있고 전목으로 쓰인 거 나는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이 문장 있죠? 그리고 강조용법은 생략 가능인지 불가인지 적고 나는 그것을 직접 했다. 생략 가능한 부분은 돼지꼬리 표시해주세요. 제기대명사 제기용법 생략 불가인지 가능인지 적고 탐욕으로 쓰였을 때 문장 나는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오답도 있죠. 다음 전목으로 쓰였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였고 전목으로 쓰였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강조로 쓰였을 때 나는 그것을 직접 했다.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it 있죠? 모든 it. 예문 빼고 모든 it. 한글만, 한글 부분만 적을게요. 모든 it. 예문 빼고 한글 부분만 적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총 6가지죠? 이 시 총 6가지로 쓰이는데 한글로만 적어주세요. 한글 부분만. 예문은 적지 않고요. 자, 다음. 셰프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일단 이 문장을 적어주세요. 셰프라는 단어는 the word chef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적어주시고요. 셰프 밑에 요가 적어주시고 셰프 밑에 요가 요가 이 단어만 적어주세요. 바로 셰프 밑에. 네. 그리고 네. 뭐 문장 쓰는 게 아니고 단어만 쓰는 거라고. 아, 그럼 지금부터 단어만 쓸게요. 요가는 제가 처음에는 셰프를 프랑스에서 왔다는 미리 말을 해버려서 자 요가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산은 어디에서 왔는지 티는 어디에서 왔는지 적어주세요. 맞았다고 할게요. 셰프를 제가 말해버렸어요. 프랑스어에서 왔다는 걸. 네. 요가, 엄브렐라, 티. 단어 이제 네. 단어 이어 동사만 한 세 개.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연락하고 지내다, 연락하다, K로 시작하는 거 있죠? 몇 단어라고 해? 세 단어입니다. K로 시작하고 뭐로 시작하고 뭐로 시작하고?
K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연락하다, 연락하고 지내다. 다음. 값을 지불하다. P로 시작하고 F로 시작합니다. 다음. 배우다, 익히다. P로 시작하고 U로 시작하는 단어. 저 원래는 배우다 뜻이 아니라 끄집어내다 이런 뜻 아니니? 그 사람들한테 그 단어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 그게 그 뜻이 아니죠. 문맥에서 그렇게 쓰이는 거죠. 다 적었으면 지우개 가루 한쪽에 모아주시고요. 시험지 내주세요.